네. 자, 나의 보물 승현아. 엄마는 요즘 너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마음이 아리다. 새삼 쑥스러운 말이긴 하나 엄마의 심정은 네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을 있더라도 엄마는 너의 등대가 되고 싶구나. 엄마에게 너의 존재는 이미 큰 선물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예, 이렇게 어머니께서 직접 보내주셨어요. 자, 간직하세요. 아우, 우리 탑씨 벌써 이렇게 눈물이. 자, 우리 또 탑씨의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에서 얼마나 집에서 걱정도 많으시고 우려가 많으실 텐데 또 표현하기에 사실 바빠서 뭐 또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나 또 이제 바쁜 아들 또 예. 전화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또 마음 또 쓸까봐 예. 항상 죄송한 것 같아요. 부모님께는 그냥 불안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제가 좀 혼자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이렇게 죄송한 시기 때 또 이렇게 편지까지 써주시니까 좀 굉장히 눈물이 나네요. 힘들다고. 아, 그럼요. 예. 자, 이번엔 지용 씨, 우리 어머님께서